put this on first. So train that fit nation as you can. Okay, like, why is this so good? It must be something he's doing that nobody else is doing. I think I found it. I think I figured it out. It's the only thing that Dexter Jackson does that nobody else does. So that must be the secret to his immortality and his anti-aging process and his raw muscles and his Mr. Olympia title.여러분은 이 영상을 기억하십니까? IFBB 프로 맨즈 오픈 보디빌더 앤투안 베일런트가 맨즈 피지크 포징 트렁크를 입고 게스트 포징을 하는 모습입니다. SNS 스타였던 그의 유머러스함을 아는 사람들은 그의 이러한 게스트 포징이 악의적인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게스트 포징으로 인해서 맨즈 피지크 챔피언 제레미 분디아가 분노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과묵하고 묵직한 다른 맨즈 오픈 보디빌더들과는 다르게 언제나 익살스러운 모습으로 팬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안톤 베일런트에게 어두운 과거가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안톤 베일런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투안이 9살이 되던 해 그의 부모님은 이혼을 하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은 안투안은 강해지고 싶었습니다. 푸시업과 풀업을 매일같이 병행하던 안투안은 푸시업과 풀업만으로는 본인이 원하는 몸을 성취할 수 없음을 깨닫고 어머니를 설득해 짐에 등록합니다. 15살이 되던 해 최초로 짐에 등록한 안투안은 2003년 미스터 올림피아를 보게 됩니다. 막연히 강해지고 싶었던 소년은 보디빌딩 시합을 나가고 싶게 됩니다. 그리고 운동한 지 1년째인 만 16살이 되던 해 지역대회에서 주니어 부문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소년의 마음속에는 뜨거운 목표가 자리 잡았고 꼭 보디빌더로 성공하여 어머니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끼와 재능이 출중하던 안투안은 프로가 되기 전부터 많은 보디빌딩 팬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남들과 다르게 2011년부터 유튜브 등 각종 SNS를 통해서 팬들과 소통을 하던 안톤 베일러트는 2012년 캐네디언 그랑프리에서 오버롤을 기록하며 IFBB 프로가 됩니다. 25세라는 이른 나이에 IFBB 프로가 된 안톤 베일런트는 이제 보디빌더로서 그 실력과 스타성을 동시에 겸비한 바디빌더였습니다. 그런 그는 보디빌딩 매거진 중 최고라 여겨지는 머스큘라 디벨로먼트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라이벌 보충제 회사인 유니버설과 애니멀 모두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승승장구를 하고 있었던 안투안이었지만 그에게는 말하지 못할 안 좋은 습관이 있었습니다. 파티뿐만 아니라 파티 안에서 벌어지는 향정신성 마약류를 즐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프로가 되었던 2012년 캐네디언 그랑프리 3주 전에 그는 오랜 기간 사귀어왔던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고 오랜 기간 느끼지 못했던 해방감과 세계의 대형회사와의 계약은 그의 절제력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당시에 안투안의 머릿속에는 파티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보디빌더로서 절제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3주간 꾸준히 운동을 하였지만 3주간의 꾸준한 운동 이후에는 한 주간의 보상이 필요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보상 기간에 파티와 함께 향정신성 마약류에 다시 손대기 시작하였습니다. 25세라는 창창한 나이에 IFBB 프로가 되었지만 2013년 그가 프로가 된 다음에 프로쇼에서 최하위 순위를 받은 것 외에 안투안의 활동은 없었습니다. 실력도 인정받은 안투안이었지만 유튜브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서 더욱더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선수로서의 활동도 전혀 없었지만 소셜미디어 활동 역시 현저히 줄어든 안투안은 마약으로 인해서 치료시설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의 회복을 기다렸던 유니버설과 애니멀, 머스큘라 디벨로먼트 역시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세 번째 격리 치료를 마치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안투안은 어느 날 아침 새벽 7시에 피칠갑을 한 채 깨어났다고 합니다. 그의 수중엔 17달러와 15%만의 배터리를 남겨둔 핸드폰과 마약 한 봉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스폰서와의 계약이 해지된 후 친구네 집에서 전전하던 안투안은 결국 길거리 노숙자 신세가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안투안은 결국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그를 받아준 코치는 도리안 해밀턴입니다. 2016년에 만난 이들은 복귀를 준비합니다. 마약을 끊는 것이 죽기보다 힘들었던 안투안에게 보디빌딩 다이어트는 정말 쉬웠다고 합니다. 그는 파티와 마약이 생각날 때마다 명상을 통해 극복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8년, 많은 사람들의 우려와는 달리 안톤은 정말 훌륭한 모습으로 무대에 섰습니다. 과거 그가 프로 데뷔 전에서 보여주었던 모습보다 월등히 좋은 모습으로 안투안은 복귀 무대인 토론토 프로쇼에서 세드릭 맥밀란에 이은 4위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2019년 시즌 역시 올림피아를 향해 준비를 하던 안투안은 우측 이두근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합을 감행하려던 안투안이었지만 큰 부상으로 인해서 결국 수술을 해야만 했고 시합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아놀드 클래식 사우스 아메리카를 준비하던 안투안은 코로나로 인해서 시합이 취소되자 하반기에 열리는 뉴욕 프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87년생인 안투아는 이제 30대에 접어든 바디빌더입니다. 20대 중반의 어린 나이에 IFBB 프로카드를 획득한 안투아는 20대 후반 내내 마약에서 손을 떼는 데에 모든 것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30대 초반인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정신력으로 무장했습니다. 기존에 5월에 개최되었어야 될 뉴욕 프로는 2주 뒤인 9월 초에 개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6년이라는 긴 시간을 마약과 싸워온 안톤이 복귀를 한 지 3년 차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양의 근육과 함께 아름다운 쉐입을 유지하고 있는 안톤이 뉴욕 프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길 기대합니다. 트레인포이링의 트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